앞마당 블루베리 근처에도 풀들이 무성합니다.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되기 전에 풀들을 잘라주기 위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구매했습니다. 보쉬 ARM32 전기유선 모델입니다. 나중에 알았는데 이 30이라는 숫자는 한 번에 깎이는 넓이입니다. 바퀴 사이의 폭입니다.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. 조립을 먼저 해봅니다. 앞바퀴, 뒷바퀴 따로따로 3단으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엔 어떤 걸 눌러야 높이가 바뀌나 싶었는데 바퀴 자체를 안쪽으로 밀면 움직이더라고요. 일단 제일 낮게 조절하고 깎아봤습니다. 일단은 완전히 흙바닥이네. 뚜껑을 열면 안을 볼 수 있는데 안 비우고 계속 깎게 되면 밀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기도 하고 잔디 배출이 안 돼서 깎고 지나간 자리에 그냥 쌓이게 됩니다. 안 비운다고 멈추거나 하지 않았어요. 오늘 자를 마당 넓이인데 저기 정자 주변까지 전체 마당을 깎는데 대여섯 번 비우게 되더라고요. 아래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처음엔 댕댕이들도 엄청 놀라더라고요. 엄청 귀엽습니다. 선이 모자라 연장선을 썼습니다. 줄을 누가 잡아준다면 더 편해요. 한쪽 끝에서 끝까지 일자로 작업을 하면 보기도 좋고 작업도 편합니다. 저희 정도의 마당 크기라면 배터리 제품을 써도 괜찮을 듯. 봄, 여름에 4-5번 쓰게 되더라고요. 굳이 비싼 건 안 쓰기로 했어요. 무거워져서 열어보니 벌써 꽉 찼네요. 처음엔 4-6번 왔다 갔다 하면 꽉 찹니다. 엄청 많죠? 전체적으로 한번 다 깎았습니다. 아까와 비교를 해볼까요?